자, 522쪽에서는 책대 위탁 거부의 가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책대 유익한 업은 다음과 같다. 초선을 조금 닦아서 그들은 범중층을 태어난다. 그것을 중간 정도 닦아서 우리 다음 이야기입니다. 본부층을 태어난다. 수상하게 닦아서 대범층을 태어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대 유익한 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소서 참고해서 적용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대의 다섯 가지 선 각각은 그 업의 각으로서 그 각각의 정확히 상하는 책계 과보의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 이거 우리가 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뭡니까? 우리가 본 삼매 저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책계 재생연결식을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거는 욕계 과보를 가져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업이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근데 본 삼매 들은 그것이 색계 마음이잖아요. 본 삼매 들어서 그죠? 그 색계 마음이 지속되는 것은 색계의 뭡니까? 자화나가 지속적으로 빵빵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많은 게 일어나도 욕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와, 그런 거죠? 좀 당선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건 당선 막 닦아봐야 내가 욕계 세상에 있었거든요. 내가 좀 영예도 한 번씩 보고 그죠? 와, 그러면 그런 갖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없다는 말인가? 예, 결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결혼 내가 이걸 왜 닦아야 되지? 그죠? 저같이 뭡니까? 이게 저열한 사람은 막 그런 식으로 뭡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그래라. 이러겠죠, 그죠? 와, 나 참선한다고, 그죠? 억수로 너는 또 많이 그랬는데 뭐. 와, 그러면 욕게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가져온단 말인가? 그렇진 않겠죠,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용이 되게 되는데, 그걸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말씀 드리고 관심 좀 생기십니까? 네? 네? 네. 지금 그 문제가 되면 되죠? 그럼 좀 말씀, 본 삼매를 딱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욕기 세상에서 과분을 안 가져옵니다. 그럼 억울하죠? 왜 억울해?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저 이 수준이 낮은 사람은 억울합니다, 억울해. 자, 그, 어째 되느냐. 그런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우리가 본 삼매가 문득 들어갑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죠? 본 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저 사장에서 나오는데, 우리 딱 감독수에 벌써, 본 삼매 딱 제일 처음에 뭡니까? 본 삼매를 딱 체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 건접, 수순, 종성, 그 다음에 본 삼매에 들어갑니다. 되죠? 그런데 있어요. 사장에서 다 나왔어요. 그건 됩니다. 그럼 이 가운데 뭡니까? 본 3대 그게 새끼 마음입니다. 됐죠? 새끼 마음이기 때문에 새끼 각오를 가져온다. 그 전에 뭘 하고 있어요? 준비, 건접, 수순, 종성, 이거는 강력한 마음입니다. 됐죠? 이거는 다 욕계 마음이거든요. 이 욕계에 걸어보면 아주 강한 선음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더라도 건접 3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닮은 표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뭡니까? 앉아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수행하려는 거죠. 됐죠? 이거는 욕계 마음입니까? 새끼 마음입니까? 욕계 마음이죠? 욕계 마음 중에서도 아주 뭡니까? 수승하고 강력한 욕계 마음이겠죠? 그럼 이건 다 언제, 어디서 과부를 가져옵니까? 욕계 세상에, 욕계의 과부를 가져옵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좀 생기시죠? 그죠? 환호로부터. 그것도 왜냐면 아비다만 엄정하잖아요. 엄정하기 때문에 욕계 마음은 욕계 과보를 가져오고 새끼 마음은 새끼 과보를 가져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서 쭉 해놨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그죠? 한번 상기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끼의 다섯 가지 선 각각은 그 업의 과보로서 그 각각의 정확히 상하는 새끼 과보의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 됐죠? 새끼 선을 닦은 마음은 새끼가 가보의 마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은 유익한 선의 마음 그 자체에 의해서 생긴 단 하나의 가보의 마음이다. 본 삼매라는 그 절정에 이르기 전의 선의 준비 단계에서 일어나는 유익한 마음들은 욕계의 유익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보는 모두 욕계의 가보의 마음들이지 새끼의 가보의 마음들이 아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수행해 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익한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강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내가 그죠? 본 삼매를 체험해서 있잖아요. 이 신통력으로 그죠? 일체 중심을 전부 괴로움에서 다 건져져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발언을 하고 이러면
이건 좋은 마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그죠? 여러 가지, 우리 그죠? 신정진 점정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좋은 마음들을 막 해야 되죠. 다 욕쟁 마음을 일으키면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준비, 근접, 수순, 뭡니까? 종성, 그 다음에 본상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준비, 근접, 수순, 종성, 이건 뭡니까? 강력한 욕쟁 마음입니다. 됐죠? 이런 거는 욕쟁의 과거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알고 보면 뭡니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새끼 가보의 마음은 재생인식과 과거와 죽음의 마음의 오직 세 가지 역할이나 기능만을 한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것은 단지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으로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됐죠? 그, 우리 그죠? 과거의 마음, 앞에 이게 다 동그란 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재생인식의 역할은 동그란 치지가 있는 거죠. 단지 그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인식 과정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유익한 선의 마음은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거의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다. 됐죠? 왜냐면 이거는 새끼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듭 말하지만 인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과거의 마음들은 출생하는 과거의 마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욕계 과거의 마음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 이해하실 겁니다. 각각의 유익한 선의 마음은 그 각각의 경지에 상하는 새끼 천상에 재생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선의 마음은 본삼매드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각각의 경지에 상하는 새끼 천상에 재생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나 새끼 천상은 경에서 설하는 네 가지 선에 따라 내층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5선으로 분류하는 아비담마의 제2선과 제3선은 새끼 천상의 제2선천에 상한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우리 선을 분류하는 방법은 사종선, 오종선 있죠? 선을 분류하는 기준은 뭡니까? 선의 구성요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죠. 다섯 가지는 뭡니까? 신사, 희락정. 우리 사종선을 분류하면은 뭡니까? 자, 이 선에서는 신사가 동시에 떨어지고 희락정이 있으면 되죠? 근데 이걸 오선으로 분류하면 뭡니까? 예, 심이 떨어지고 사희락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하나 더 넣어주면은 전체가 오선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5종선에서 제2선과 제3선은 뭡니까? 4종선의 제2선에 포함시키면 된다. 제대로 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말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끼 천상 가운데 낮은 새층은 모두 각각의 세 가지씩의 다른 영역을 가진다. 이 영역에서는 그에 상하는 선을 조금 중간 수성하게 닦는 세 등급과 상한다. 선의 마음 그 자체는 닦는 세 등급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와 함께 일어나는 일단의 마음 부수 법则에 따라서 특정한 선의 마음이라 정해진다. 이게 뭔데요? 신사혈압증. 대죠, 그죠? 그 구성요소를 갖고 오는, 조금 중단, 수성, 이건 나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구분이 있게 되는 것을 유한인지과에서는 선에 든 수행자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인 열의 정진 검정. 그러니까 우리 지배 요소죠, 그죠? 열의 정진 마음 검정. 이걸 어떻게 강하게 닦았느냐를 가지고, 그죠? 수성한 단계, 뭐 중간 단계, 제어한 단계, 이렇게 나온다고, 유한이 띠까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층의 선에서는 낮게 닦거나 중간 정도로 닦거나 수성하게 닦거나 간에 모두 같은 만부수법들로 구성된다. 이 이야기는 나도 알겠다. 그죠? 대표적인 게 심사혈증입니다. 그러나, 닦은 정도는 마음이 재생을 일어나게 하는 능력에는 큰 영향을 준다. 대충 닦은 정도로 했습니다. 강하냐, 중간이냐, 조금이냐, 그죠? 자, 그러므로 각 층에는 세 가지 다른 영역이 있어서 그들의 낮거나 중간이거나 수승한 정도에 따라 그곳에 재생하는 것이다. 여러 경지의 선을 닦은 수행자의 경우 그가 인종시에 들어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선이 다음 층을 결정하는 역할은 그렇겠죠, 그죠? 왜 보면 잘 초승도 들고 2승, 3승, 4승을 싹 다 인사는 뭡니까? 인종시에 맨 마지막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 자원을 가지면서 어떤 선에, 그죠? 그 선이 나타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초선을 닦았어도 뭡니까? 맨 마지막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끄덕 해갖고, 그죠? 개구리 나타납니다. 그 과정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욕계가 천상, 그죠? 아름다운 궁지를 보니까 뭡니까? 새끼 천상에 못 태어나고, 여기 선에 태어나는 게 있죠, 그죠? 무슨 선이 있죠, 그죠? 그걸 결정하는 것은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524쪽입니다.
그와 같이 제2선, 제3선, 제4선, 제5선 또 인식의 규과에 대한 탐독 31에 4입니다. 답변 무장정치는 태어난다, 불안정한 증거체를 태어난다. 이 앞에 다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그냥 넘어갑시다. 그죠? 그래서 불안정한 증거체를 태어난다. 이것도 앞에 다 했습니다. 자, 525쪽입니다. 자, 불안정한 증거체를 태어난 증거체는 우리 다섯 단계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 다섯 단계로 나눈 것은 믿음, 정진, 마음, 그죠? 신, 정진, 염정해. 우리 5근 중에 무엇이 더 우세했느냐를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증거체는 제5선에든 불안자들만이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낮은 선의 경지에 든 불안자는 각각 그 선의 경지에 상하는 새끼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불안자는 반드시 새끼에 태어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욕계로 재생하기에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이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불안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감각적 욕망과 제거가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욕계에 태어나고 싶어도 못 태어납니다. 와, 그럼 중생계도를 어떻게 하지? 뭐예요? 전부 처음에 있으면서 중생계도 하면 되죠. 신통으로. 됐죠? 제 사선에 들어서 태어나서, 정근천이야말로 뭡니까? 신통이 자기가 아니겠죠? 그렇겠죠? 네? SF 속설을 막 한번 써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 우리 설하는 보살님들 있잖아요. 저는 보살님들은 정근천에 계시는 분으로 본다면 초기 불교하고 좀 매치가 된다. 저는 뭔가,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대승불교에게 보살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권에 속하니까, 그죠? 예, 그래 매치해보면은, 그렇죠, 그죠? 거기서 뭡니까? 신통으로 있잖아요? 자유롭게 모든 세상에 있잖아요? 나도 보면 관심보살님 있잖아요? 누구든지 관심보살님 이름만 부르면 그 앞에, 그 뭡니까? 화연을 놔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신통이 잘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악체에 들어갈 수 있는가? 상자적으로 보면, 예, 우리, 뭡니까? 높은 경지인 사람들은 거기는 특히 악체에는 저는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장보살님은 뭡니까?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들어가서 싹 다 끊어주지 뭐. 그죠? 근데 뭡니까? 지옥에 빠지는 중생들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가지 말라고 선업을 지으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생은 뭡니까? 법력 소생이잖아요, 그죠? 지금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그거 안 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거는 안 나타납니다. 제가 한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그 왜냐면, 제가,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도, 우리, 대립보살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살님들은 대립보살,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